워낙에 원작이 훌륭한 작품이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리메이크 제안을 받았을 때 아이디어가 남북한의 상황을 이 작품에 녹여내면 재밌을 것 같다였어요. 경찰 안에서도 강도 안에서도 남북한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어떻게 신뢰하고 혹은 의심하고 대신하고 협력할 것인가. 아무래도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정말 신선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부분이 되게 유니크하고 한국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컨셉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. 남북 통일을 앞두고 있는 공동 경비구역이 아닌 공동경제구역의 설정 자체가 신선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. 만약에 통일을 목전에 둔다면 아, 이런 도시가 하나 좀 생겨야 되지 않아라는 그런 예상과 상상을 가지고 여의도만한 섬이 있다라는 가정을 두고 그 가운데에 조폐국이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우리만의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유니크한 무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JEA 라는 공간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뿌리가 같지만 다른 두 체제가 분단국가라는 레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점이 가장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지점이었고 대립해오던 두 나라가 만났을 때 어떤 도시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분단 이전의 전통성을 어느 정도 보수하면서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상황과 통일 집회를 찍어낼 공간이라면 뭐 이 정도의 어떤 한국화된 느낌을 주고 싶었다라고 했었고 남한이 가지고 있는 특색,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혼합해서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익숙하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종횟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미의 포인트라는 게 캐릭터들의 향연 같아요.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 갖다 놔도 매력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나라 배우들이 가진 매력으로 이 개성 있는 강도들을 연기한다면 그 모습을 이제 일단 제가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서사가 있는 분단국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캐릭터들이 만들어져서 또 매력적으로 저는 다가왔었습니다. 보면 한국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재미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주안점을 뒀던 건 뭐 어떻게 하면 한국적일 것이냐,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일 것이냐. 일단 한국적인 룩으로 풀어야겠다는 방향성은 좀 처음부터 확고했었고 초반에 하회탈도 염두에 두고 다른 시안들도 디자인을 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회탈이 가장 우리한테 익숙하고 한국적인 탈이라는 결론이 났고 그리고 전통 가면극에서 탈이라는 것 자체가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용도로 썼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도 좀 상통한다는 결론이 나서 그래서 하회탈로 결정을 하게 됐고 정말 글로벌리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또 모던함이 있기 때문에 하회탈이어서 좋았어요. 저 하회탈을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신선하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여러 명이 쓰고 있으면 굉장히 또 큰 에너지를 느껴지게 하더라고요. 우리가 돈을 훔치러 갔잖아요. 그 화폐를 보면은 드라마를 남북 간의 그 공동이라는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기는 것 같아요. 실제 우리나라 집회와는 다르지만 저희 드라마 안에서 윤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나 이렇게 인물들이 그 집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. 집회 디자인도 버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독도, 뭐 한반도기, 백두산, 한라산, 뭐 남북의 문화재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만든 시안들도 있었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 아니면 10만 원권이 발행이 된다 할 때 아마도 가장 유력하게 고려 대상이 되실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외국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.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멋지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흔적들을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See you on See you on Netflix See you on Netflix See you on Netflix, See you on Netflix.